167이네요. 예. 오, 키가 왜 더 커져서 171이야? 7.6. 오늘은 단식 3일째인데, 아, 어제는 조금 어지럽더라고요. 제가 보니까 혈압이 좀 낮은 편이었어요. 그전에는, 이렇게 갈식하고 그전에는 제가 보통 80에 40, 50 이렇게밖에 안 됐어요.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도 혈압이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좋았는데, 조금 아직은 좀 어지러운 증세가 좀 있더라고요. 그래서 3일째인데 아무래도 주스라도 좀 마셔야 될 것 같고, 그래서 진공 선생한테 가서 가보고, 예. 지금 어떤 상태가 어떠는지 한번, 체중기도 지금 챙겼거든요. 오늘은 보건소 갈 필요 없고, 그때는 혈압진료 보건소 갔거든요. 그래서 한번 이제 체중기 들고 한번 가보려고요. 잘 잤어요? 네. 근데 몸 상태는 어때요? 괜찮아요. 괜찮아? 네. 아. 몸무게 한번 재보려고. 오늘 단식 3일째인데, 네. 어제 내가 고비가 왔고, 네. 예, 오늘부터는 주스를 마셔야 안 되겠나 싶어서, 네. 이틀만 하고, 네. 예, 오늘 아침에 이제 먹자고. 아. 오늘 상태가 어땠어요? 아, 괜찮네. 괜찮았어? 진공 선생 몸무게부터 먼저 좀 재보자. 예. 3이네. 53? 예. 많이 빠졌는데? 예. 이렇게 해가지고. 나는 44. 우리가. 예. 단식을 지금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잖아요. 예. 그전에는 우리 단식할 때 한 일주일씩 이렇게 했는데, 예. 이 단식 날짜가 좀 더 짧아졌죠. 예. 이틀? 예. 이틀 아니면 3일인데, 예. 이번에는 나는 거의 한 3kg가 빠졌더라고. 예. 진공선생 55에서 지금 몇이에요? 53이니까. 2kg? 어, 2kg. 나는 3kg 빠졌으니까. 예. 체중 몸무게가 나는 44 정도 유지해야 되거든, 43에서. 예. 그 진공 선생은 몇 키로 유지해야 돼요? 50. 50까지? 예. 50에서 어디까지 유지해요? 체중 몸무게를 50? 예. 50에서 뭐 55 이렇게 왔다 갔다. 나는 체중 몸무게는 그럼 42에서 한 40을 40 더 떨어지면 안 되겠더라고요. 예. 그 전에 제가 좀 저체중인 때가 있었거든요, 오래전에. 20대, 그때는 36에서 38밖에 안 나갔었어요, 원래. 그러다가 자꾸 나이가 들면서 몸무게가 올라왔거든요. 진공 선생은 지금 55 몸무게가 어때요? 그 전에 뭐 20대, 30대 때는 몸무게 어땠어요? 그때보다 약간 더 쪘는 것 같기도 하고. 평상시, 여기 하동 오기 전보다는 더 살이 붙었어요? 예. 그럼 그때는 뭐 40kg 때였어요? 아니면 50대 초반에? 50대 초반. 50한 1, 2kg 정도? 예. 여기서, 그래야 이 정도는 해야지 진공선생이 또 움직일 수 있고, 지금 보면 진공선생 이런 데 보잖아요? 예. 군 이렇게 딱 잡아봐요. 예. 근육살이 있잖아. 뭐 예. 물 들고 다니고. 예. 나도 일살이거든. 일근육이거든. 근데 이제, 내 같은 경우는, 이제, 세상을 살아온 그 연식이 있잖아요. 연식이 갈수록
습관적으로 있잖아요. 그 근육살이 빠져버리거든요. 너무 많이 빠지면은 좀 기력이 딸린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김홍 선생님 딸리고 그런 게 느낀 거 있어요? 뭐 그렇게 딸리지는 않더라고요. 딸리지 않아요? 굉장히 건강해 주셔서 우리 가 올라가가지고 이제 힘내서 사과 녹즙이라도 해서 먹읍시다. 올라가자. 어? 벌써 다 짰어요? 예. 식량이에요? 예. 딱 두 잔 나오네. 지금 선생님 마셔요. 예. 네, 맛있어요? 선생님. 예. 작은 사과 아홉 개 짰어. 그죠? 예. 아유, 3일 만에. 예. 먹네. 아, 이 사과는 좀 단맛이 좀 약하더라고요. 예. 후사과 샀죠. 예. 그러니까 단맛이 없고, 신맛 조금 있고, 괜찮은 것 같아요. 내 핸드폰이 자꾸 아웃돼요. 죽어. 올 겨울에는, 올 겨울 넘기고 내년에는 알뜰살뜰 모아가지고 내 핸드폰을 바꿔야겠어요. 그러니 의식이 음식 기운을 필요로 한다는 게 정확한 말이에요. 예.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뭐 한 잔 먹으니까 힘이 솟는다. 예. 음식은 곧 에너지지요? 그러니까 이게 주스 에너지라도 몸에 그냥 막 확산돼가지고 구석구석에 영양분을 다 공급시켜주는 느낌을 받아요. 네, 당분간 어떻게 보식을 어떻게 해나갈 겁니까? 아, 주스를 이렇게 마시면 어떻겠어요? 주스? 네. 주식으로? 쭉 갈 겁니까? 아니면은, 좀, 중간에. 저는, 주스를 좋아하니까, 주스식으로 가도 안 되겠나 생각이 드네요. 주스식으로? 예. 나는 에너지가 딸리면은, 목소리가 안 나와요. 소리가. 내가 에너지가 목소리로 이렇게 다 돼 있나 봐. 소리가 작아. 언제 우리가 이 주스식조차도 의지하지 않고 자연의 그런 영양물을 받아 먹을 수 있을까요? 자연스럽게 안 되겠습니까? 뭐든지 모든 성취는 자연스럽게 되는 게
비가 그치고 안개가 꽉 끼었네요. 또 계속해? 어? 지무슨 나한테 양보를 한다고? 예. 왜? 목소리가 좀 살아나야 또 진홍 선생님과 나하고 또 그동안에 어떠한 이야기들도 좀 나누고 그렇게 안 되겠나 싶네요. 어제 저녁에 괜찮았어요? 예. 아, 요번에 증세 어지럼증? 예. 그거 한번 왔고, 대변을 봤는데, 거품 같은 게 나오더라고. 예. 노란 거품이. 그래서, 아, 그래도 내 몸에 어딘가에 남아있었던 독소가 빠져나오는구나. 이렇게 생각했네요. 예. 지금 선생님은 어떠세요? 예. 저는 뭐, 그런 대로 괜찮아요. 뭐, 다른 증상 같은 것도 별로 없었고요. 약간 머리가 아픈 이제 그런 그 있었죠. 우선 이제 맛있게 먹었으니까. 예. 또 오늘은 또 좀 움직이고 또 활기 있게 시작해봐요. 예. 예. 홍 선생. 예. 자동차도 저, 무료 점검을 해준다는데 한번 점검할 마음이 있어요? 뭐 그쪽을 방향이 또 안 맞으니까요. 도매시장 갔다가 예. 겸사겸사 가야지. 예. 멀리 가는 거니까. 그렇죠. 도매시장 갔다가 그 하여튼 서비스센터 내려보니까 켜져요. 지금 켜졌거든요. 예. 근데 이게 어떻게 켜지냐면은 그 전기를 충전해야지. 뭐 충격을 줘야지만 얘가 깨어나는 거야. 예. 그리고 딱 꺼놓으면 무조건 이게 안 들어와. 예. 쉽게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 거거든. 우리 사람도 충격을 좀 받으면 깨어나지 않겠어요. 종기처럼? 예. 사람들이 뭔가 살면서 무슨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깨어나려고 자기가 누구인지 그동안 까맣게 잊고 있다가 더 가까운 주변에 누가 이제 돌아가신다든지 예. 난 되게 몸이 충격적으로 아프다든지 이러면은 예. 그렇지 어떻게 보면 포기하는 성향이 일어나죠. 예. 그럴 때 깨어나야죠. 그래 이제 근데 아시는 분은 그 뭐야? 제 진단을 받은 거예요. 여기 그 암 진단을 받았는데 3급 이상을 받은 것 같아. 그분 기억나요? 서울에. 이제. 그래가지고 병원 간다고 미국 쪽으로 병원 가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전 재산을 가까운 사람한테 맡기고 가서 예. 갔는데 치료받고 오니까 한 푼도 없이 예. 다른 사람 다 뭐 해놓고 투자했다 그러고 한 푼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. 예.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힘들었거든. 그래 예. 끝까지 너무 많이 자기 필요한 돈까지 다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. 갑시다. 예. 도매시장 가요. 예. 오늘 차들이 많다. 60번이 경매 끝났나 보다. 예, 끝났는 게 4분 7초. 이런 건 얼마 안 할 기다. 좀 쌀 거라. 이제 맛이 어때요? 괜찮아? 그거 하나, 한 박스 산다. 이거 5kg 줘. 예. 요거 괜찮다.
여기 온천 봐. 들이 있다가 도매 요 딱 기다리고 있다가 할 때 바로 나가채가. 바로 딱 나가채요. 그 제일 맛있는 걸 먼저 빼버려. 그래 그래. 바로 지금 큰 차들 많이 오잖아. 그 우리 여기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 초기 초기에는. 이게 경매 시간이니까 굉장히 바쁘네요. 이게. 지금 이거 사고 싶은 거죠. 토마토 이거. 맛있게 생겼다. 사장이 안 오네.